입력 2019.01, 2421 대 35, 수정 2019년 1월 24일. 23시 19분 박항서, 60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200일. 구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일본을 만난다. 박항서 베트남 축구국가대표팀. 감독과 응우엔 꽁푸엉이 2019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. 일본과의 8강전을 앞둔 23일 현지 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알마. 툼 스타디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4일 오후 10시 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 UAE 이 두바이 알막 툼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8강전을 치른다. 베트남은 꼭 축구연맹 FIFA 랭킹 100위로 50위인 일본보다 객관적전. 역에서 밀린다. 일본은 또한 아시안컵 최다 우승 4회 기록을 가진 가 보다. 반면 베트남은 아시안컵에서 2007년 에이어올의 두 번째로 8 강에 오른 게 최고성적이다. 일본을 꺾고 4강에 진출하면 또 한 번 박항 서매직으로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. 박 감독은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U23 챔피언십 준우승 아시안게임 4 강 진출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며 베트남의 히딩크 살딩크 라 는 별명을 얻었다. 박 감독은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3세 이하 출전 조별리그 3차전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은 바 있다. 베트남은 이번 아시안컵에선 조별리그 2차전까지 이란, 이라크에 연달 앞에 배하면서 탈락 위기에 처했다. 그러나 예멘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, 16강 진출에 불씨를 쌀렸다. 레바논과 승점 골득실 이 같았지만 페어플레이 점수에서 앞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. 베트남이 받은 경고카드, 옐로카드, 가레바논보다 한 장 적었기 때문이다. 선심만고 끝에 올라온 16강전에선 비조 1위에 강적 요르단을 만나 승부차기 접전 끝에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. 이날 베트남은 5-3-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. 공격수는 판반둑과 우옌우이흥, 미드필더는 도안반하오, 응우옌 콩푸엉, 도흥둥, 수비. 수는 두유맹, VTN 중, 페응오카이, 응우옌 꽝하이, 응우옌 트룽, 포항이다. 골키퍼는 당발람, 일본은 4-4-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. 공격수는 미나미 노타쿠미와 기타가와고야, 미드필더는 엔도와타루, 도안리츠, 시바사키가쿠, 파라구치겐키, 수비수는 나가토모 유토, 사카이 히로키, 요시다마야, 토미 아스타케 히로다, 골키퍼는 곤다. 슈이치, 하피라이트 조선일보, 퓨안내 구독 신청